생활세계 천수경 제80회 차. 오늘 5권 47페이지 시박참회로 들어가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개송 하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원효 현수 스님 귀신놈 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무명이 영진하야 귀일심은 경모 기동고로 언득견 심성 심즉상주 경모소진 명구경각이니라나 무명 업상이 영원히 다해서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 다시 일어나는 움직임이 없는 거로 마음의 성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니 마음이 항상 머물러 다시 나아갈 바가 없음이라 구경각이라 하느니라.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죠. 이 청정한 마음을 우리는 본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본성이다, 불성이다, 진리다, 진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 청정한 마음이 우리가 살면서 안이비설실리가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것을 보고 탐진치를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업을 만들어서 번뇌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전부 무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무명으로. 예를 들어서 탐진치로 인해서 우리가 업이 형성이 돼가지고 결국 마음의 번뇌, 고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면 결국 이런 업을 만들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근데 모르기 때문에 만드는 이걸 갖다 우리는 무명업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뭐 전세업이 많아서 그렇다, 업장이 많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전세업이다 하는 것은 어머니 담고 아버지 담는 게 그게 전세업이지. 아니면 근세에 살면서 내가 전부 만들어서 받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기가 지은 건 자기가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어놓고 업장 소멸 기도를 한다고 업장 안 받는 게 아니죠. 일례를 하나 들어서 내가 지나간 사람한테 욕 한마디를 하고 기도하면 안 받느냐고요. 지나간 사람 뺨때기를 한대 차려놓고 108배를 하고 금강경 몇번 읽으면 안 받느냐는 얘기죠. 자기가 지으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독경 할아버지라고 절을 몇천만 번을 해도 자기가 지은 건다 받아요. 근데 업장을 소멸한다는 것은요, 그 받을 원인을 만들어 놓고 안 받게 되는 게 업장 소멸이 아니에요. 받는 건다 받아요. 내가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이런 업에 대한 과보를 안 받는 게 업장소멸이 아니라 안이비설신이가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움직여가지고 어떤 선한 원이든 악한 원이든 만들지를 않거나 내 마음을 공한 이치로 청정함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결국은 공한 이치이기 때문에 업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명업장이 영원히 다해서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면 쉽게 예를 들면 탐진치를 계정회로 없애고 육경은 내비로 두고 육근을 안이비설신이로 보시지경인 욕청진선정 반야육바라밀로 해서 탐진치의 마음을 전부 없애가지고 마음의 본원으로 돌아가면 내가 본래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던 마음으로 돌아가면 다시 일어나는 움직임이 없다. 육근육경에서 업장의 소멸이 육근육경에서 업장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이 이치를 알아가지고 마음을 본래대로 다시 만들어 놓으면 이걸 갖다 우리는 마음의 성품을 본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머물러 다시 나아갈 바가 없음이라 이걸 갖다가 구경각이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육근이 육경을 보고 부딪힌 모든 여건에 대해서를
다시 본래 모습대로 만들어 놓을 줄만 알면 이게 원만하게 깨우친 구경열반이다 또는 구경각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업장 소매는 빌어서 없애는 게 아니야. 빌어서 내 마음을 공한 이치를 알아서 청정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업장 소멸이 되지. 그래서 모든 업장 소멸 진화이나 참회 진화이나 다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만들겠다, 공한 마음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공한 마음 속에는 뭐 선악도 없잖아요. 이게 업장 소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5권 49페이지 시박 참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의 만족으로 곧 행복한 삶을 만드리라. 자, 여러분들. 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요. 열흘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부부가 쟁론을 해서 다툰데 그걸 원만하게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다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부부가 원만하지 못해서 시비 쟁론을 하는데 절에 가서 108배를 하거나 연불독경하는 사람은 부부가 시비 쟁론을 안 하도록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쟁론이 있을 때마다 또 가서 108배 하고 또 독경 연불할 거 아니에요. 그럼 108배 하고 독경 연불 한다고 해서 시비 쟁론이 안 생기느냐 말이에요. 시비쟁론을 만들지 않는 방법을 터득하거나 설령 시비쟁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면 시비쟁론이 일어난다라고 해도 걱정할 것이 없죠. 이게 결국 우리 깨달음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의 만족으로 행복함을 만들 줄 알고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일생을 행복한 삶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세상의 모든 존재와 가치는 각기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면 뭐 재수가 없어서 고통이 오는 게 아니라 고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는 행복을 또 느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또 만남이나 헤어짐의 이유까지도 모두 저마다 보면 필요하기에 형성이 돼요. 괜히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괜히. 여러분들이 사업이 망했다, 부부싸움을 했다가 뭐 실패를 했다 이게 괜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다 이루어질 만한 원인을 내가 알게 모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한순간도 한 인연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보면요. 사실은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기도 하다라고 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흔히들, 어디를 갔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대했다? 무시했다? 나를 아는 척을 안 했다? 그래서 서운함을 느끼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나를 무시했다? 서운하게 대했다? 속상하기 이전에 과연 나는 그 사람한테 서운하게 대했던 적이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내가 무시를 당했다, 서운함을 들었다라고 해서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웃으면서 얘기해주고 따사롭게 대해줬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하지를 않으면서 그런 어떤 여건의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도 탐욕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51페이지로 넘어가면 입회산사 도비력이요 구금이면 주홍진이라 쟁여운출 가진보요 고목생화 별시춘이라 기본축풍파 총송 유루인 유루인 쟁여직 함양 자긴이라라고 했어요.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를 헤아리는 것은 한낱 힘만 허비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바다에 가서 모래를 찾는다는 것은 힘만 허비하는 거다. 구구의 홍진에 서덕이 물면 지 못하니 어찌 내 집에 진귀한 보배를 꺼내 고목에 꽃 피우는 특별한 법만 갖겠는가? 우리는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걱정하고 근심하고 번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괜히 올까요? 이루지도 못할 것을 이루기를 원한다든가, 되지도 않을 걸 바란다든가. 자기가 원인은 만들어 놓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속상함이 생기는 거죠. 내가 원해야 되겠다,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집착이 되어서 결국은 전부 고통이나 번뇌로 형성이 돼요. 구하겠다,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없이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데 대해서 결론만,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줄만한 우리는 늘 행복함을 얻을 수가 있다니. 무슨 얘기냐. 어떤 목표는 가지고 임하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 말아라.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라고 노력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00만 원 벌어야 되겠네 노력을 했을 때한 300만 원뿐이 못 벌었다. 속상해 할 것이 아니라 그 300만 원번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느껴야 된다. 그렇다라고 해서 만족을 한다라고 해서 그다음부터 더 이상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노력은 허되 내가 최선을 다한 그 자체에 만족을 해야지 돈의 액수만을 가지고 우리가 불만을 갖거나 만족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 내 그러한 본성이 원래 공하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이치를 알아서 원래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 내가 뭘 자꾸 추구하는 것보다 낫다는 일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미타정토 삼부경에서도 보면 부처님 말씀에서도 우리는 만족이라는 건참 찾기가 힘들다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우주의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라고 해도 만족할 사람 없다라고 했어요. 모든 걸 채워서 만족을 느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은 결국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치를 깨닫는 게 결국 만족하는 마음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이 고목의 꽃 피우는 특별한 봄만 같겠는가 하는 건내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서 이치를 알아서 처처마다 안락하게 만드는 것만 같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근본을 버리고 풍파를 쫓으니 마침내 유루의 인을 이룹니다. 유루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류자 번뇌류자예요. 흔히들 여러분들 암경에 보면 선인선과 악인악가가 나와요. 선인선과 악인악가. 무슨 얘기예요? 선한 원인을 만들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원인을 만들면 악한 결과가 온다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한 원인을 만들지 말고 선한 원인을 만들어서 선한 결과를 받아라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긴 해요.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은 것이 바로 인연과법인 천안통이긴 해요. 하지만 방등 반야사상으로 올라가면 선도 악도 없지요. 선악도 뭐예요? 결국 분별이에요. 오히려 선악을 만들지 말라라고 해요. 선도 악도 전부 보여 내 마음의 번뇌를 만드는 씨앗이다. 그걸 갖다 뭐라 유루라고 해요. 유루심이라고 해요. 선을 만들면 선이라고는 결과고 악을 만들면 악이라는 결과가 오지만 선이 항상 선은 아니에요. 선이 악으로 변할 수도 있고 악이 선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선이든 악이든 원인을 만들면 그게 끊임없이 뭐 윤회를 하지요. 좋은 마음도 나쁜 마음이 되고 나쁜 마음도 좋은 마음이 되어서 내가 좋다 나쁘다는 분별심이 결국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번뇌를 만들고 그 좋고 나쁨의 윤회를 만들기 때문에 선악 자체를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생사를 초월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생사를 초월해. 생주사도 없는 그런 열반락을 얻어라 그래. 선도 악도 없는 그런 열반락을 얻어라라고. 암사상에서는 선인선과 악인악까지만 공사상으로 넘어가면 선도 악도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차원으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불교의 기초사상인 유치원 수준을 배운 사람은 공덕을 많이 지어라, 업장을 많이 소멸해라 이런 걸 가르쳐요. 그런데 조금 차원으로 가면 공덕도 업장도 뭐에다? 공이에요. 청정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돼요? 무의심이 되는 거예요. 무심이 되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 있든 찌꺼기에 대해서 유루심이 돼요. 그런 전부 고통의 씨앗이 돼요. 그래서 마침내 유루의인을 이룹니다. 유루의인이 어찌 바로 자기를 밝힌만 같으리요. 유루, 선이든 악이든 찌꺼기가 있다라고 하면 자기는 청정해질 수가 없다는 얘기. 좋다라고 하면 좋은 것에 빠지고 나쁘다면 나쁜 것에 빠지니까 좋은 것이 항상 좋을 수 없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내가 바랐던 대로 신랑이 내 뜻대로 돼서 신이 나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주고 안 해주고를 논하지 말고 그냥 남편이 있다는 자체로만 만족을 할줄 알면 좋고 나쁨에 빠지지 않으면 늘 우리는 번뇌하지 않는 그 삶에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운문선사 어록에 운문광록에 보면 운문선사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보름 전에 일은 늦지 않겠다. 그럼 보름 이후에 적당히 표현할 그런 시구 하나를 가져오너라. 제자들이 머리를 싸매고서는 연구를 해요. 그래서 마땅치 않아요. 그러자 운문선사가 가만히 있다가 한 말씀을 하세요. 일일 시호일이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일일 날이면 날마다 항상 좋은 날. 날마다 좋은 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좋은 날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뭔가 자신이 좋은 대로 되는 날? 이런 것을 좋은 날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날이라는 건 무사일이에요, 무사일. 무사일. 무사일이다라고 하니까 일사자 쓰니까 일이 없는 날. 이렇게 되니까 사고 안 나는 날, 싸움하지 않는 날, 내가 생각하는 나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날. 이게 무사일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일일 시오일이나 무사일이나 뜻은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무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없는 날이니까 뭐예요? 좋고 나쁨이 있지 않은 날. 좋고 나쁨이 있지 않은 날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을 만들지 않는 날. 이게 무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시비, 분별, 집착, 이런 걸 만들지 않는 게 무사예요. 무사. 부처님은 무사한 사람이잖아요? 무자유자잖아요?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선도 악도 만들지 않아요. 이게 무사예요. 그럼 일일 시오일은 뭐예요? 날마다 좋은 날 그랬는데 어떤 날이 좋은 날이에요? 시비, 분별, 집착을 하지 않는 날, 좋고 나쁨이 없는 날, 늘 여여한 날, 여기저기 끄달려 다니지 않는 날, 이게 좋은 날이에요. 일체 모든 집착으로 인한 걱정, 근심, 번뇌만 없어도 사실은 얼마나 좋은 날이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죠. 한편 겸오선사는 길일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택일 많이 잡지야, 택일. 좋은 날, 뭐 결혼하기 좋은 날. 저한테 간혹 와서 우리 부자님들이 스님 결혼하기 좋은 날 잡아주세요. 결혼하기 좋은 날은 첫째는 당사자가 좋아야 되고 둘째는 양쪽 부모들이 좋아야지요. 그게 좋은 날이지. 특별히 좋은 날이 어딨어요. 좋다고 생각하는 날은 다 좋은 날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요? 아무리 좋은 날이다라고 해도 악한 일이 생기면 악한 날이 되고요. 아무리 악한 날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날이 되는 것이죠. 좋고 나쁘다 하는 것은요, 결국 마음이 어떤가에 달려 있는 것이지, 날짜에 좋은 날, 나쁜 날은 없죠. 어느 날이 좋은 날이에요? 어느 날이 나쁜 날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좋은 날, 나쁜 날은 없어요. 내 마음에서 좋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날이 되고, 내 마음에서 나쁘다라고 나쁜 날이 돼요. 비가 구질구질이 오고, 막 춥고, 일반 사람들은 맑지 못해서 나쁘다 하지만, 그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나쁜 날이에요? 돈벌이에 좋은 날. 아무리 화창하고 좋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났어요. 그날이 좋은 날이에요? 나쁜 날이에요. 좋은 날, 나쁜 날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좋은 날, 나쁜 날은 없어요. 새해 헌해가 있나요? 뭐 새해 여러분들 뭐 동해안으로 몇십만이 간다라고 하는데 새날 뜨는 해는 색동적으로 입고 와서 인사를 하던가요? 그러면 새해 헌해는 어디 있어요? 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해가 뜨는 건가요?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해는 그 자리에 있는데 지구가 도는 거지 무슨 해가 떠요? 새해 헌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있어요. 새날도 마음이 있고, 헌날도 마음이 있고, 좋은 날도 마음이 있고, 나쁜 날도 마음이 있지. 전부 내 마음의 분별이다. 또한 우리가 흔히들 뭐 얘기하는 죄업이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죄업은요, 전부 몸과 입과 뜻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업이다라고 하죠. 몸과 입과 뜻으로 일어나요. 몸과 입과 뜻으로 일어나요. 몸과 입과 뜻이 무엇을 일으켜요? 탐진치를 일으켜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서 전부 일어나요. 이게 전부 뭐예요? 업이어요. 이 탐진치가 우리 분류에서는 가장 나쁜 것이다라고 해서 독자를 쓰지요. 그래서 삼독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업은 전부 몸과 입과 뜻으로 일어나는데 결국 몸과 입과 뜻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업장도 뭐예요? 같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지은 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추궁하고 막 이렇게 됐어요. 엄청 큰 죄를 쳤는데 추궁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기소중지 내리잖아요. 사건 철회하잖아요. 그 이치와 같은 거예요. 결국 내가 아무리 업장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내 몸과 입과 뜻을 지니고 있을 때 업이 형성이 되는 거지. 이걸 놓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업장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 불교에서는 뭐를 했다라고 해요? 열반했다라고 하잖아요. 왜? 업장이 다 소멸이 돼요.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업을 이 세상에 안 갖고 왔어. 단지 부모였던 DNA나 피만 가져왔어요. 그것이 업이지. 여러분들 이 세상 나오기 전에 전생에 지은 업 가지고 이 세상에 왔을 것 같아요? 이미 죽었으면 윤회를 해서 뭐 전생에 죽었다라고 하면 이미 업이 신구이가 다 떠나갔는데 업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업을 짓는다라고 하면 몸과 입과 뜻이 있을 때 짓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으로 짓는 업이 뭐예요? 살생, 투도, 사음. 또 입으로 짓는 게 뭐예요? 망어, 기어, 양설, 악구예요. 또 뜻으로 짓는 게 뭐예요? 탐진치. 이미 전생에 지은 건 가져오질 못해요. 어머니 어떤 유전인자 이런 거, 아버지 유전인자 그런 거 가져온다 해도 내가 뭐 전생에 지은 죄 가지고 뭐 들고 왔겠어요? 맨날 뭐 영문도 모르고 전생에 업, 전생에 업. 사실은 우리 인간이요. 보이는 세계에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면 안 보이는 세계에서라도 뭐예요? 뭔가 행복함을 느끼게 만들려고 하는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된게 천당설이나 극락설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결국 돌아가신 분뭐 극랑생 시켜가지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한다. 이것도 참 거짓말이죠.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예요? 과학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개도 믿지 마라. 그건 불교 아니다. 내 가르침 아니다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면 밝혀지니까 안 보이는 걸로 내세 어떻고. 천당이 어떻고, 극락이 어떻고, 이러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보지도 않고, 연락도 안 듣고, 속는 사람도 참 많대. 아니, 뭐, 진짜인 줄 알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 몸으로 짓는 게세 가지, 입으로 짓는 게네 가지, 또 뜻으로 짓는 게세 가지. 그래서, 세 개, 네 개, 세 개에서 열 가지 우린 악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처럼요, 위대하고 훌륭한 장엄은 극히 드물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사실 이 몸이 없다면 마음의 형상도 볼수 없어요. 생명의 근원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또한 몸으로 인해 세상을 살고 있고, 또 몸이 있기 때문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연꽃과 같은 사랑을 하는가 하면 자식의 생명을 만들기도 하지요. 한편 또이 몸으로 인해서 살생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게 돼요. 잠깐 활용하면 천상나게 즐거움도 받지만 또 잘못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 불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감옥도 가게 되고 단명보의 처절함을 맛보기도 한다 말이에요. 또 입도 마찬가지예요. 입도 말 한마디에 우리가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입으로 말해서 세상 만사를 해결하고 또 행복을 만드는가 하면 번뇌하는 사람에게 따스함을 줘 행복을 찾게 해주기도 해요. 또한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괴로움을 만들기도 하고 또한 평화를 깨뜨리는가 하면 거짓말을 하고 발린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악한 말을 해서 결국 불행을 만들기도 해. 또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한 가지 뜻에 자비도 베풀지만
인심도 쓰고 지혜로움도 만드는데 한 생각 어리석음이 형성이 되면 탐내고 성내서 세상 온통 악위나 수라의 고통 세계를 만들기도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냐는 얘기. 그러나 두 번 다시 이러한 어리석음으로 인한 지옥 세계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회를 하는 거예요. 참회. 그래서 열 가지 지은 업에 대해서 참회를 하지 않아요. 흔히들 뭐 우리가 참회다라고 하면은요. 뭐 그전에도 제가 교도소 가서 보면 애들이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참회합니다. 스님 참회합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참회합니다.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영문도 모르고 자비를 베푸십시오. 뭐 이런 분도 있고 참회합니다라고. 참회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선정이에요. 선정. 선정이다. 흔히들 뭐 우리가 선정하면 가부 같은 걸 선정인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외선내정이에요. 눈, 귀, 코, 염, 뜻이 안정시키는 걸 정이라 그러고 색성장 미촉법을 그 경계를 끊는 것을 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선정은 뭐 몸 앉혀놓는 게 선정이 아니라요. 내 눈, 귀, 코, 염, 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요동하지 않게 만들면 이걸 선정이라고 그래요. 참회도 똑같아요. 그래서 선정은 결국 공한 마음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참회도 마찬가지예요. 참은 지나간 것을 반성하는 거고 회는 두 번 다시 만들지 않는 것인데 반성하고 만들지 않는다는 자체는 뭐예요? 내 마음을 텅텅 비워서 공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참회예요. 그래서 참회진은 보면 전부 마음을 텅텅 비워서 무상 속에 무상하지 않는 본성을 찾겠다. 이게 결국은 참회거든요. 본성을 찾는 게 참회예요. 청정함을 찾겠다. 선정도 마찬가지고. 용어만 다를 뿐이지 뜻은 똑같아요. 그럼 내가 열 가지 악을 참회한다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이 청정함 속에는 어떻게 돼요? 선도 악도 없게 되지요. 그럼 말끔히 참회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라고 하면 전부 마음에서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음을 없애버리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진단 말이죠. 마음이란 자체가 없어지면 죄가 없어져요. 그럼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시계 끌려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끌려다니지 않는 것. 눈, 귀, 코, 몸, 뜻이나 색성량 미촉법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이걸 갖다 우리는 선정이라고 하고 이걸 갖다 참회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눈, 귀, 코, 몸, 뜻으로 신구, 의로 이루어진 어떤 여건에 마음이 끌려다니지 않는 것. 이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걸 우리는 참회라고 해요. 마음이 텅텅 비면 어떻게 돼요? 죄를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앞으로 만들어서 열 가지 나쁜 업을 싹 다 없애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생추도사음 중재금일참회 또 망어중재금일참회 기어중재금일참회 양설중재금일참회 또한 악구중재금일참회 또한 탐해중재금일참회 진해중재금일참회 치암중재금일참회 이렇게 해서 열 가지의 내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업을 참회합니다 하는 대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설거사 열반송 보면은요. 눈으로 보는 것이 없으니 분별이 사라지고 그지요. 결국 우리는 육바람이란 뭐예요? 눈, 귀, 코, 염, 몸, 뜻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탐진치를 없애는 작용이 육바람이라니요. 그러니까 결국 눈으로 보는 그 것이 없으니 분별이 사라지고 또 눈으로 보는 것이 없으니까 진짜로 눈으로 안 보는 줄 알았는데 눈으로 보기는 보지만 살아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보아요? 어떻게 안 보여요? 보이긴 보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끄달리지 않는 거예요. 또한 귀로 듣는 소리 없어지니 시비가 끊어지네. 무슨 얘기예요? 아내는 맨날 바가지 그러고 남편은 퉁망을 주어요. 그럼 퉁망을 줬다 그러면 불쾌해지고 바가지를 긁으면 불쾌해지잖아요. 근데 퉁망 줬다는 소리를 생각을 안 하고 바가지를 긁혔다는 생각을 안 하면 화날 일이 없잖아요. 그 얘기 바가지는 긁히고 퉁망은 봤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상하지 않는 상태. 그게 뭐로 뭐예요?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는 세상이에요. 뭐 소리가 없어지고 뭐 눈에 갑자기 뭐 안대를 감거나 뭐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긴 보이지만 보이는 데 대해서 끌려가지 않고 내가 들리는 데 대해서 끌려가지 않는 것. 이게 눈으로 보는 것 없으니 분별이 사라지고 귀로 듣는 소리 없어지니 시비가 끊어진.
분별도 시비도 훌훌 놓아버리고 오직 마음부터 찾아 스스로 귀하리. 결국은 끌려다니지 않는 자체의 청정함을 우리는 마음부차다, 본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하늘에 구름이 끼면 뭐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 구름이 허공에 물드는 거 아니잖아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면 다시 또 해도 보이기도 하고 달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허공과 같은 것이 우리 본성이에요. 구름과 같은 것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화나고 이런 거예요. 이런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지나가면 없어지잖아요. 구름이 꼈다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와 같아요. 그런 이치를 알면 좋아하고 나빠하고 화나고 뭐 이런 자체가 전부 뭐 구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구름에. 조금 있으면 없어질 거. 이미 없었는데 생겼다가 인연 따라 생겼다가 다시 조금 있으면 뭐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과 같은 그 자체를 내 본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어요. 그래서 살생중재 금일참회라. 살생아의 주임제를 오늘마저 참회하고의 뜻인데요. 살생이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흔히들 뭐 우리는 어떤 생명을 꼭 없애는 것만이 살생인 줄 알잖아요. 일반적으로 살생이다라고 하면 뭐 자살이나 타살 또는 산 목숨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더 나아가서 보면은요 신체적 인격적인 모독행위도 살생이에요.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행위도 또 살생에 해당이 돼요. 항상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한 마음을 내어서 내 몸과 같은 동체 대비로서 온갖 중생을 사랑하고 구호하는 이런 대승적인 방생의 삶을 살되 방생이다라고 하니까 또 제가 노다지 얘기하잖아요. 뭐 미꾸라지 자라 방생하는 게 방생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놀방자 살생자. 상대방이 설령 잘못을 하고 허물이 있다라고 해도 저걸 고쳐야 되겠다, 뜯어 고쳐야 되겠다, 저걸 내가 어떻게든지 만들겠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운 겪었을 때 용기와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또 상대방이 뭐 의기소침했을 때 힘나게 몸과 마음을 따사롭게 해주는 이게 방생, 이게 이런 게 방생이에요. 또한 혹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살생에 대한 죄를 오늘 모두 참회한다는 것인데요. 습복경에 보면 살생을 하면 지옥의 축생 수라의 사취에 들어가서 3대 고통을 받고 삼악도라 그러죠. 지옥의 축생. 인간으로 태어나도 목숨이 짧거나 근심과 질병이 많으며 장애자로서의 고난을 당할 것인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살생하는 마음을 가벼이 얘기하는가라고 했는데 결국은 뭐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 뜻을 만들어 놓은 얘기겠죠. 우리는 모든 살생의 죄업을 소멸하고 참회하고 한량없는 방생의 공덕을 이루되 가정과 주변을 편안하게 하는 마음이나 언행적인 방생 역시 중요하다는 제가 간혹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우리 보살님들 집에서 뭐 미꾸라지나 자라 살리러 가지 말고 집에서 빵긋빵긋 웃고 있는 게 가장 큰 방생이라고요. 부처님 제세 시에 사위선과 기원정사 중간에 약 500제자를 거느리고 있는 마니발타라라고 하는 바람은 있었어요. 그에게는 12살에 출가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경지에 있는 아힘사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죠. 아, 시간이 다 돼서 이 얘기를 이어서 못하겠네. 안굴리 마라 얘기인데요. 어떻게 됐든, 오늘은 그렇고요. 여기서부터, 사위선과 기원정사 중간에 있는 500제자를 거느리고 있는 마니발타라, 마니발타라 밑에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지요. 오늘은 살생 중재 금일창의 금일참회의 중간까지만 하고 자 합장들 하시고요. 열의 각심지시에 지초동 상의직 본래 정권이시 고로 설원직이 무념이야 일어나 무미다 부처님께서 마음을 깨치실 때에
제8아레야가 생기기 전 최초의 동상이 본래 깨끗함을 아시니 그러므로 무념이라 말하느니라는 이야기인데, 아레야가 생기기 전에, 아레야식은 뭐 제8식 아니에요. 육식이 눈, 귀, 코, 입, 몸, 뜻이, 색, 성냥, 미, 촉, 법을 보고 마음에 안치할 만한 육식의 작용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제7식, 말라식, 분별식이 마음속에 저장하겠다, 안 하겠다 해가지고 마음속에 저장하는 것을 제8식, 아뢰야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8식, 아뢰야식이 아뢰야식의 어떤 육식의 작용이 저장되기 이전에는 동상, 움직임과 상이 모두 청정했었다, 공이었다. 이 이치를 아시기 때문에 본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이치를 갖다 우리는 무념이다. 생각은 있지만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것. 원래 공했다는 이치를 아는 것을 우리는 무념이라 말하느니라. 결국 자성을 깨친다는 근본은 제8아뢰야 무기무념이 아닌 무기무념, 무기무념이라는 것은 바로 무념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있다 없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바로 진여 무념을 깨친 것이 견성이다. 진여. 아무것도 본래 없었다라고 하는 그 깨우침 자체를 우리는 견성이다 또는 성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내 본래 마음은 아뢰야식이 만들어지기 전에 본래 마음은 본래 텅텅 비었다는 이치를 아는 것. 이것을 아는 게 견성 성불이다. 여러분들 뭐 싸우고 좋은 일이 있고 본래 있기 전에는 공이었어요. 또 있었다 하더라도 좀 지나면 뭐예요? 싸웠던 마음, 좋았던 마음이 싹 없어지죠. 다시 공으로 돌아가지요. 이 자체를 얘기하는 게 본래는 다 공했다는 거. 이 이치를 알면 여러분들 화날 일도 좋아할 일도 없게 된다. 그러한 이치로서 늘 평안함 이루시고요. 생활 속의 천수경제 80회차 서기를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